설 특집 정비의 투신 라디오 정비 상담 카 좋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카 좋다 권영기입니다. 설 연휴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원래 일할 때보다 연휴 뒤에 몸이 더 피곤한 법이죠. 특히 연휴라고 가족 위에 이리저리 뛰어다녔을 우리의 발 자동차가 가장 피곤했을 텐데요. 자동차 어디 탈난 곳은 없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련했습니다. 설 연휴 끝 마무리 특집 정비의 투신 라디오 그리고 정비삼당. 오늘은 정비의 신을 두 분이나 오셨습니다. 명절 후유증을 앓고 있는 자동차 관리법 막무가내 정비삼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닥치는 대로 물어봐. 이런 코너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비의 투신께 정비상담 원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샵 연구사업원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차종과 연시 그리고 간단한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바로 전화드리겠습니다. 샵 연구사업원입니다. 지금 문자 주세요. 국내 최초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좋다 엔진 스타트. 설특집 정비의 투신 라디오 그리고 정비상담.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정비의 신 갓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원래 나오던 갓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갓이 있습니다. 이게 저 갓김치 아닙니다. 먼저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 나종덕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깨알같은 멘트. 이종수 기아차 디지털 서비스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올라오신 분들도 계시겠는데 귀경길에 오른 분도 있을 거고요. 간단하게 간략하게 귀경길 안전운전에 대해서 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 부장님. 그 귀경길 안전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차량을 운전하는 이내는 내가 목적지 도착하기 전까지 방심하는 순간 어떠한 위급상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운전자께서는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종수 팀장님. 자동차는 이제 장기간 이제 운전으로 인해서 이 차량 내에 밀폐된 공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산소 부족과 근육의 피로가 이제 건강에 산소 부족. 네,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이다. 운전자께서 하품이나 깊은 한숨이 나오실 때에는 이산화탄소가 체내에 많이 축적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차를 창문을 열어서 자주 환기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숨쉬기 운동 많이 하세요. 네. 창문 열고. 자, 자동차도 사람처럼 명절 후유증 겪죠. 그러면 네. 당연히 자동차도 평상시 뭐 운행하던 패턴을 벗어나서 장거리 운전 또 고속도로 운전 도로 정체되는 운전을 하다 보면 충격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바닷가를 운전했다든지 산악 험로지형을 운행한 차량들은 운행 후에 반드시 이러한 후유증을 고칠 수 있도록 정비를 한번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엔진과 브레이크, 타이어는 엔진 브레이크. 네, 그렇습니다. 엔진과 타이어는 필수 점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출발할 때나 돌아오셨을 때 항상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잊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네. 부동액 점검 내지는 엔진 오일 점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YTN 라디오 권용주의 카좋다 설 특집 정비의 투신 라디오 그리고 정비 상담 나종덕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과 이종숙 기아차 디지털 서비스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정비의 투신과 함께하는 막무가내 정비 상담 뭐든지 물어봐! 이어지는데요. 지금 문자 폭주합니다. 바로 연락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정비상담 원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연구사업원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차종과 연시 그리고 간단한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전화드리겠습니다. 샵 연구사업원입니다. 지금 문자 주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권영주의 카 좋다 설 특집 정비의 투신 라디오 정비 상담을 듣고 계십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권영주의 카좋다 설득집 정비의 투신 라디오 그리고 정비 상담 나종덕 현대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과 이종숙 기아차 디지털 서비스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시간 정비 상담 문자는 샵 연구사업원입니다. 차종과 연시 그리고 간단한 상담 내용 보내주세요. 막무가내 정비 상담 뭐든지 물어봐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송파구 가락동에서 문자가 하나 올라왔어요. 7358님이 이게 주행하다가 정차면 엔진 아래에서 호로록 삐리리 한 귀뚜라미 소리가 나요. 정차 시 들리는 의문의 소음. 이건 뭘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 어려운 질문. 차량에서 소리가 나는 건 사실 정비사들도 상당히 그 힘들어하는 정비 중에 하나입니다. 소리나, 차는 소리나. 소울이 2009년식이라고 네. 한 걸 보아서는 그 주행 중에는 그걸 못 느끼다가 정차했을 때는 여러 가지 엔진 소리나 주행 로드 노이즈가 줄어들고 나서 정차 상태에서 올라오는 이 소음인 거 봐서는 하체의 어떤 부품이 체결력이 부족해서 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리가 나는 부분은 네. 한 번쯤 그 단골 정비소에 가서 네. 정비사하고 같이 승차를 해서 직접 한번 들어줘서 혹시 중요 부위 어떤 체결이 볼트나 너트가 풀려 있다라면 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점검을 반드시 좀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이게 전조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청진기 가지고 진단하시는 분도 봤어요. 아, 뭐 지금도 그런 분들 네. 소리의 신 그래요. 아 그렇죠. 어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예 어디에 누구십니까? 네 저는 경기도 일산 사는 안상식이라고 하는데요. 아 예 혹시 보유한 차종은 뭡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중고차로 그 현대차 클릭을 구매를 해서. 아 그렇군요. 그 지금 이제 클릭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전화를 주신 거잖아요. 아,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사로 저희가 이종수 팀장님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이종수 팀장님과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에 중고차를 좀 알아보다가 예. 2009년식 그 현대차 클릭이 네. 주행거리가 6만 키로 조금 넘는 게 나와서 제가 괜찮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서 예. 잘 타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좀 문제라고 할 만한 부분이 좀 있어서 네.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거나 이럴 때는 크게 문제될 점은 없는데 이게 주차를 하거나 할 때 이제 후진을 할 때 네. 약간 좀 기어를 넣을 때 좀 걸리는 느낌이 나다가 네. 후진을 가면 갑자기 튕겨나가는 그런 네. 증상이 좀 나타나곤 해서 네. 좀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비소도 한 두세 번 정도 갔었는데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네. 하고 네. 이게 좀 제가 좀 많이 궁금해서 일단 좀 전화 그래요. 우리 이제 이종 팀장님께서 뭐 네. 설명해 주실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시프트 레버를 이제 아래 놓을 때 이렇게 걸리는 듯한 느낌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진할 때 차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충격을 느끼면서 이렇게 튀어나간다는 어떤 그런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시프트 레버가 걸리는 느낌이 나는 것은 우리 이제 차에 보면 이니비터 스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PRN, D2L 뭐 이런 기어를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스위치인데 그 부분이 이제 차량이 이제 노화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접점이 이제 이렇게 부식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진할 때 이제 차가 이렇게 퉁 하면서 튕겨 나간다는 말씀하셨는데 이 차는 D 상태나 R 상태, 특히 드라이브 상태보다는 R 상태가 충격이 심합니다. 차가 압이 유압이 이제 좀 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미션의 문제인지 엔진 자체의 어떤 엔진 제어 계통에 공기 들어가는 공연비라든가 뭐 이런 쪽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좀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 안상식 선생님 그 나름대로 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아, 예, 뭐 설명이 좀 됐습니다. 아, 클릭 계속 오래 잘 타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문자로도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 벤츠 E클래스 2010년식인데 정차 시 브레이크 소리가 나요. 나 정도 부자님, 이건 뭐 소리가 많이 나네요. 예, 지금 아마 그 2010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주행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4, 5만 정도 주행을 하셨다라면 네. 아마 지금 브레이크 패드 쪽에 네. 마모가 이제 어느 정도 교체식이 될 정도로 마모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그 동일한 특히 뭐 날카로운 네. 고주파성 소음이 난다라면 그 브레이크 패드 쪽에 마모를 먼저 보시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그 7440님이 차가 고속주행 때는 괜찮은데 서행할 때 덜덜 떨리는 게 심해져요. 그러다 정차 시에 시동이 꺼져버려요. 바로 다시 켜지면 다행인데 이게 몇 번을 시도해야 할지 다시 켜질까 말까 합니다. 이종수 팀장님께서 충분히 말씀 가능한 내용이죠? 이것도 이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엔진 부분에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고 또 그거에 따라서 연료가 이제 분사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하를 받는 거거든요. 이제 섰을 때 이게 덜덜 떨리니까. 아. 이제 그럴 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드럭, 그러니까 아이들 RPM을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저 추워서 덜덜덜 떠는 거 아니죠? 네,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습니다. 5723님이
점검을 받으러 가면 이상이 없다는데 이 폭스바겐 골프 차종인데 타이어 공기압 공보 장치에 자주 불이 들어와요. 이건 뭐 센서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최근에 나오는 차량들이 그 TPMS라고 해서 그렇죠.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들 이제 많이 달려나고 타이어 프레셔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렇죠. 아, 명확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센서가 좀 예민합니다. 네. 그 차량의 주행을 하다 보면 그 내부의 열에 의해서 공기압이 증가하기도 하고 네. 또 정차해놓고 오랫동안 쓰면 공기압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비를 받으러 갔을 때 그 타이어 내부에 열이 받다 보니까 공기압이 증가해서 그 TPM 센서 경고등이 안 들어왔다가 운행을 하시다 보면 그 공기압이 좀 떨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네.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TPMS 센서의 문제보다는 타이어 공기압이 부족해서 주행 중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타이어 공기압을 조금 좀 높게 한번 충진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막무가내 정비 상담 뭐든지 물어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차종과 연식, 그리고 간단한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전화드리겠습니다. 문자가 폭주해서 이제 바로 연락을 못해요. 이거 뭐 저희가 홈쇼핑 방송도 아닌데 문자가 폭주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 샵 0945번입니다. YTN 라디오 권영주의 가족다 설 특집 정비의 투신 라디오 그리고 정비 상담 나종덕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이종수 기아차 디지털 서비스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상담 전화가 왔어요. 전화 한번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누구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권영주 씨. 어, 예, 아, 예, 예. 제 이름을. 아, 고맙습니다. 어디에, 어떤, 누구십니까? 아, 여기, 저, 여기 이대입구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네네. 93년식 갤로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93년식 갤로퍼. 그래서, 네, 연식이 좀 많이 됐죠. 아, 뭐, 이 정도면은, 제가 바로, 나종덕 팀장님 연결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 들어가십시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수고하십니다. 그, 엔진 오일이 좀 새고 있거든요. 아, 이 엔진 오일이 샌 걸 언제 확인하셨나요? 처음서부터 조금씩 새더니만 이제는 조금 연식이 돼서 그런지 좀 많이 새는 것 같아요. 그 새는 위치를 대략 우리 그 이완혁 청취자분께서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바닥이니까 밑에다가 그냥 뭐 박스만 밑에 깔고 있어요. 그냥 아 바닥에 박스를 깔을 때 박스 위에 엔진 오일이 떨어진 걸 확인하신 건가요? 아, 지금 우리 이 갤로퍼 같은 경우 이제 엔진 오일이 디젤이다 보니까 예. 오랜 시간을 갖다 이제 가솔린에 비해서 갤로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 압축 착화식이라 해서 그 압축력이 좀 큽니다. 엔진에 보면 여러 가지 고무 그 저희들이 이제 오일 실이라고 하는데 예. 그 고무로다가 오일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 부위들이 있어요. 가스켓류가. 예. 그 지금 93년식 아마 엔진 주변이 많이 오염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진 오일 새는 데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 오염된 그 이물질들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오일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연식을 봤을 때 그 헤드 커버 가스켓 쪽이나 예. 맨 위에 상단이나 그 가스켓류의 어떤 고무의 경화로 인해서 이게 이제 실링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밀봉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내부의 압력을 못 이기고 오일이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엔진 오일이 샌다라는 거는 그 주기적으로 찍어봐야 잘못하면 엔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비 공장 가서 정확하게 엔진 오일이 새는 장소를 좀 엔진 쪽을 좀 세척을 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 될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가면 이거 잘 봐줄 수 있나요? 만약에 정해놓고 다니시는 정비 단골 정비소가 있다라면, 그런데 예. 그런데 가셔서 한번 말씀을 해주면 뭐 또 단골이 그러니까 아마 친절하게 그런 부분은 좀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웬만한 자동차 정비소 가면 엔진을 세고 그런 건 되게 어려운 정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 한번 가셔서 하시면 아마 오일 세고 하는 정도는 아마 쉽게 다 정비가 가능합니다. 여기 구치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저기 좀 새니까 예예 많이 좀 힘들어요. 저 뭐라기보다는 저 옆에 그 아파트인데 예예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지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고치신 거는 청취장님이 용감하신 겁니다. 그 잘못하게 되면 예. 엔진이 그 열에 의해서 손상이 되면 사실은 예. 가스켓만 바꿀 비용이 들어갈 게. 엔진을 바꾸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아마 차량 가격보다 수리비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은 정비를 하시는 것이 경제적이고 좋은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아니, 오늘 감사합니다. 그 연결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 그 카조타 왕청치 등극되셨습니다. 아, 예, 예, 예. 카조타 많이 듣겠습니다, 지금.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엔진 오일이 언제부터 샜냐고 그랬더니 처음부터 샜다 그래가지고 그럼 93년부터 샌 건가? 아 근데 저희 그 또 이제 문자 지금 사정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2912님이 쉐보레 스파크 2012년인데 주행 중에 기어를 중립해 놓으면 엔진룸 센터 콘솔에서 달달달달 소리가 나고요. D모드에서는 소음이 없다가 뉴트럴, N에서만 소음이 생깁니다. 이 마후라가 뭡니까? 마후라. 머플러 교환했는데도 그대로이고 정비소에서 잘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이종수 팀장님, 이것도 아까랑 좀 비슷한 증상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거 보면 이제 좀 특이한 게 네. 통상적으로 우리가 드라이브 D 상태에서는 이제 아이드롭이 돼서 RPM이 올라가는데 이제 중립을 놓지 않습니까? N으로 놓으면 RPM이 무부하 상태로 되기 때문에 RPM이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네. 이제 차체 콘솔 박스 있는 데서 이제 소음이 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런 부분도 각종 피스나 이제 이런 연결 부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빠지지 않았나 그 플라스틱 종류들이 이렇게 비벼대면서 네.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막무가내 정비 상담 뭐든지 물어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차종과 연식 그리고 간단한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비의 투신 라디오 그리고 정비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종덕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 이종수 기아차 디지털 서비스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자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2727님, 기아자동차 엔터프라이즈 2002년식. 상당히 오래됐네요. 엔진 미션에서 오일이 셉니다. 헤드 밸브에서 따따따따 소리가 납니다. 이건 뭐 우리 이종수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차가 좀 꽤 오래됐군요. 또 미션에서 또 오일이 새신다고 네, 하셨는데. 오일도 새고 뭐 헤드밸브에서 네, 따따따따 소리도 네. 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위치를 좀 알아야 또 저희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공기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밸브가 있습니다. 네. 흡기 밸브, 배기 밸브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게 요때 나온 차들은 대부분 밸브를 간극을 조정을 해줘요. 임의대로. 그 당시에 요 엔터프라이즈가 나올 당시에는 상당히 고급차이기 때문에 네. 유압이 들어간 그 유압 밸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하이드로릭 태피릿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 부분에 이제 에어가 찼거나 또는 밸브 또 이 조정이 안 돼서 이 밸브 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빨리 교환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제 헤드가 깨지거나 또 엔진 피스톤이 깨지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 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대단히 좋은 차였는데 말이죠. 네, 그 당시에 상당히 제일. 저도 그 기억납니다. 이거 처음 나왔을 때 끌고 압구정동을 네. 갔어요. 압구정동 갔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문자 또 올라왔습니다. 8883님이 쌍용차 액티언인데 2006년식이고요. 자동 변속기입니다. 일단 출발할 때 매끄럽지 못하고 툭툭툭 치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 왜 그럽니까? 예, 그 2006년식 오토매틱 차량인데 일단 출발할 때 매끄럽지 못하다. 네. 그 사실은 이제 그 오토매틱 차량은 일단이 사실 나가고자 이제 크립 주행이라서 이제 악셀 페달을 안 밟아도 주행이 되게끔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안 나간다는 말은 오토매틱은 유압 유체 마찰에서 돌아갑니다. 네. 근데 이 유체가 미션 내부에서 각 유로를 매끈하게 각 정해진 단수에 맞춰서 돌아줘야 되는데 오래되면 오일이 뭐 많이 산화됐다든지 그 아니면 거기 어떤 이물질이 있다든지 유로가 정상적으로 오일이 흐르지 않으면 그 운전자에게 툭툭 치는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션 쪽이 어떤 문제로 판단은 되고요. 네. 그 미션 오일을 한 번도 아직 교체를 안 했다라면 한 번쯤 미션 오일을 먼저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 누구십니까? 예, 예. 여기 부천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 예, 예, 예. 그, 예, 예. 보유한 차종은 뭡니까? BMW 320i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증상을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죠. 차가 좀 오래돼가지고 사실은, 예. 이게, 그, 차가 문제 있는 건 같은데, 정비소를 네. 쉽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간헐적으로 이게 엔진 뭐 경고 체크를 경고등이라거나 네, 엔진 경고등 노란색 불이 네. 어떤 때는 들어왔다 나갈 때 있고 어떤 때는 이제 계속 들어와 있다가 네. 이렇게 쭉 제가 가다가 시동을 끄고 네. 좀 일 보고 나면 또 다시 없어지는 경우가 생기고 어떤 때는 쭉 있고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니까 뭐 배터리 텀밸브 뗐다 붙이면은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뗐다 붙이고 하는데.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좀 설명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나종덕 부장님 시원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그 예, 지금 예. 주행 거리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주행거리가 조금 됐습니다. 한 10만 킬로 조금 넘었거든요. 아, 예. 이 경고등이 들어왔다 또 뭐 어떤 때 나갔다 어떤 때 뭐 또 배터리를 탈부착하면 다 사라지고 한다는 거 봐서는 네네. 현재 상태에서 아주 큰 어떠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각 센서들이 그 원하는 값의 수치로 들어오면은 경고등은 안 들어오는데 거기서 벗어날 때 어떤 문제가 있다 싶은 경고등을 띄우는데 현재 이 차는 그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엔진 체크등이 들어와도 어떤 센서에 문제가 있냐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고 위험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비소에 한번 가셔서 진단 기계를 가지고 진단을 해보면 어떠한 부품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불안하게 운전하실 필요가 없이 뭐 가까운 아니면 뭐 지정 그 단골 정비소가 있으면 아니면 뭐 BMW 그 가까운 정비소가 있으면 가서 한번 진단 기기를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그 어렵지 않게 쉽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뭐 아까 엔진 뭐 하는 거 컴퓨터라고 했는데 예 예. 거기에 뭐 신호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 엔진 컴퓨터로 들어오는 그 센서들의 값이 아주 많은 그 값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어떠한 그 센서에 문제가 있을 때도 경고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센서가 잘못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걸 봐선 정상적으로 작동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센서에 어떤 그 커넥터가 붙었다 떨어졌다 간헐적으로 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소에 가셔서 진단 기기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진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이충수 선생님 그, 그러면 예, 그, 한 가지만 더 아, 예. 저는 시원하게 갑니다. 시원하게. 예, 수리 금액이 대략 정도 이렇게 좀 외래해도 좀 아주 어렵습니다.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그 현재 어느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단 또 차량이 BMW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컨트롤 유닛 같은 경우는 아주 고가 부품이고요. 간단한 센서의 문제나 아니면 커넥터의 접점의 문제라면 또 그렇게 비용이 안 들고도 고칠 수도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먼저 점검을 받으시고 조치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쪽은 가까운 데로 가야 돼요? 전문점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일반 이렇게 그 정비소 카센터 이런 데로 일반 정비소에 외제차 수리를 좀 전문으로 하는 데를 찾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충수 예, 고맙습니다. 아유, 별 말씀. 어쩜 뭐 아주 시원하게 다 쓰셨습니다. 네, 시간.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막무가내 정비 상담 이제 뭐든지 물어봐. 지금 현대자동차 나종덕 서비스 팀장, 이종수 기아차 디지털 서비스 팀장과 이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을 여기서 좀 줄이고 이제 문자 올라오는 거 계속 상담을 좀 해드릴게요. 6800님이 타이어 교환하고 나서 TPM에서 경고등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이종수 팀장님. 예, 요런 경우는 아까 또 비슷한 경우가 예, 있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네. 이 TPMS 이 센서가 네. 이제 공기압을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네. 날이 추워지면 네. 공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하죠. 네. 그래서 압이 올라가는데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 이 공기 밀도가 이제 수축을 해서 타이어 공기압이 좀 변합니다. 그렇다 보면 그 좌우 편차라든가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경고등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공기압을 먼저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권영주의 카조타 설특집 정비의 투신 라디오 정비 상담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비의 신들을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정비 상담을 직접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메시지로 샵 연구사업원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764님이 문자 주셨습니다. 집이 지방이라서 명절에는 4-5시간씩 운전을 했는데 새벽이라서 쉬지도 않고 그냥 오가는 편인데요. 저는 괜찮은데 차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문자를 주셨습니다. 나중도 보자. 네, 당연히 차도 무리가 됩니다. 아, 그래요? 사람이 5시간 운전해도 사람도 힘든데 네. 차도 연속 5시간 운행을 하면 힘들 겁니다. 새벽에 운전할 때는 졸음운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날 충분한 숙면을 하시고 네. 운전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은 기본적으로 2시간에 한 번씩은 휴식을 취해주면서 가는 것이 좋습니다. 6894님이 기아차 리오 15년 전 구입해서 머플러에 살짝 금이 갔는데 가속페달 밟을 때마다 찢어진 부분이 떨면서 찌지직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거 그냥 다녀도 될까요? 아니면 용접소 같은 곳에 가서 용접으로 살짝 떼워도 별 문제 없을까요? 서비스 센터 갔더니 머플러 통째로 교환하라고 하던데 연식도 오래된 차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서요. 이종수 팀장 이거 어떻게 됩니까? 예,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얇은 철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철판이 이렇게 녹아서 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예, 머플러를 교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914님이 요즘 스마트 기사용차가 많은데 배터리 교환 어떻게 하나요? 자주 스스로 교환이 가능한지와 센터 방문지 비용은 얼마나 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사실 스마트키의 배터리가 통상적으로 한 2, 3년 정도 그 스위치를 얼마만큼 누르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 3년 정도 되면 배터리 교환 시기가 오는데요. 배터리가 이렇게 눌러서 불이 들어오는데 그게 불이 안 들어오면 배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운전자분이 그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 그걸 그 스마트키를 열 때 플라스틱에 공구를 끼워서 열어야 되는데 네. 그때 잘못하게 되면 플라스틱을 손상시킬 수 있고 흠집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배터리 같은 경우 보통 한 1,000원선 정도 한다고 보시고요. 네. 수리 일반 공장에서 수리하실 때는 보통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또 단골집 가면 무료로 해주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비싸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되더라고요. 아, 그럼요. 좀 싸게 주시면 안 돼요? 배터리는 뭐 워낙 저렴하니까 네. 스마트키는 운전자분께 관리를 잘 하셔야 예, 예. 5730님이 신차를 운행한 지 얼마 후에 엔진 오일을 교환하는 게 이상적인가요? 어떤 분은 신차의 경우 1000km 내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이거 뭐 쇠가로 나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1000km에 뭐 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혼란스럽습니다. 이종수 팀장님, 이거 진짜 저도 궁금했습니다. 요즘은 가공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0km마다 교환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잊어버리시고요. 이제 통상 1만 km, 2만 km까지 괜찮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새차 사가지고 네. 뭐 2만 km까지도 교환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상 점검하실 때 네. 엔진은 오일은 이제 조금씩 줄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운전 조건 상황에 따라서 네. 수시로 엔진 오일을 점검을 하신다면 이제 2만 킬로도 괜찮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네. 2만 킬로 되는데 보통 한 1만 킬로 정도 교환이 권고되죠. 이게 가혹 조건에 따라 좀 틀린데요. 네. 운행이 정규 이제 규정 그 엔진 오일 교환 중에 보통 15,000원, 15,000 킬로, 15,000 킬로, 15,000원에 갈 수 있어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 2만 킬로까지 권장 주기가 있는데 네. 가혹 조건에 운행하는 경우는 보통 그 50%를 줄여서 뭐 7,500 킬로에서 그 또 1만 킬로 정도에 가려 주는 것도 좋은 자동차를 그러니까, 아끼는 방법입니다. 네. 어쨌든 그 두 분의 전문가의 결론은 뭐냐면 새 차 사서 새 거를 안 나온다. 이런 거죠? 네. 1000km에 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영사사모님이 2006년식 아반떼입니다. 처음과 같지 않게 도로 충격이 그대로 엉덩이로 전달이 됩니다. 너무 심한데요. 차가 오래돼서 그러려냐고 다니다 보니까 충격 정도가 점점 심해져요. 타이어는 두 달 전에 모두 교체했습니다. 변화는 특별히 없습니다. 이거 서스펜션 문제 아닌가요? 쇼어서버. 우리 권영주 MC께서도 이제 거의 신이 돼가고 계십니다. 아, 저는 이제 네. 포세이돈. 아반떼 차량이라고 하셨고 2006년식이라고 하셨는데 네. 도로의 충격이 그대로 그 탑승자에게 전달된다라는 말은 차체에서 그 충격을 흡수해주는 장치에 이상이 있다라는 네. 얘기인 겁니다. 완충장치. 예, 완충장치에 이상이 있대 그게 이제 가장 완충을 많이 해주는 게 이제 쇼곱쇼바와 그렇죠. 스프링. 그다음에 예. 로우암이라고 해서 로우암. 그 충격을 퍼져주는 역할을 네. 하는데 특히 쇼곱쇼바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충격이 그대로 탑승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비소에 가셔서 충격 흡수장치 쇼곱쇼바하고 스프링 또 로우암 쪽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네.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YTN 라디오 권용주의 카조타 설 특집 정비의 투신 라디오 그리고 정비 상담 나종덕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이종수 기아차 디지털 서비스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막무가내 정비 상담 뭐든지 물어봐. 두 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나부장님. 아, 오늘 특집... 지금 문자가 제 계속 올라오세요. 네, 특집으로 네. 아주 저희들도 즐기면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동차에 관심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아주 차를 오랫동안 네. 사용하시는 거 보고 아 저희들이 더 많이 공부도 해야 되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유익한 프로에 네. 처음 또 제 목소리도 한번 나가보고 참 즐거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안전한 또 귀경길 되시고 네. 끝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막무가내 정비상담 뭐든지 물어봐. 현대자동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팀장님 그리고 이종수 기아차 디지털 서비스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들으셨어요?
몇배 빠른 LTE, 어렵고 복잡한 LTE 다 잊어도 되는 밴드 LTE가 나왔습니다. 어떤 새로운 세상이 오든 가장 먼저 만나게 해줄 밴드 LTE. 앞으로의 LTE는 밴드 하나면 됩니다. 먼저 갑니다. 밴드 LTE. SK텔레콤.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향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은 건축 전시회 가자. 경향 하우징 페어.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향 하우징 페어.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난 귀찮은 거 싫어해요. TV 볼 때 제목만 말해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좋아할 만한 거 알아서 좀 챙겨줘요. 올레 TV는 할 수 있죠? 당연하죠. 말만 하면 찾아주고 보고 싶은 영화 알아서 추천해주는 올레 TV. 좋은 선택을 하라. Good choice. 올레. Happy Chevy New Year.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귀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여보세요? 정오빠, 씻었어요? 네, 씻었어요. 그럼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로션 단계별로 알지? 네. 왜, 귀찮냐? 아니야. 남자, 어려워하지 말고 우르우스. 무심한 듯 발라도 하루 종일 촉촉. 우르우스 올인원 모이스처라이저. 남자를 아니까 우르우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 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정비 문의 해오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해드린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앞으로 정비의 신, 갓 오브 더 정비 코너가 진행될 때마다 문자 메시지 문의해주시면 그때마다 또 저희가 개별 상담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하시고 권영주의 가족 타도 이제 파킹하려 합니다. 파킹.